일요일 아침입니다. 잘 놀고 있어요. 엄마랑 이제 소진이 메시지. 짠. 유월이랑 투샤 너무 귀여운데? 네. 아이신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거는 네, 택배가 온 거. 캔디드랩 울트라 인텐시브 베이비 크림 초고 보습 베이비 크림입니다. 네. 사실 저희 문쌤제왈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베이비 이제 화장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두 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번 써보시고 후기를 네. 전달해 주십시오. 이거는 네. 언박싱을 한번 해서 다음으로 온 거는 짠! 핫시트 후방 거울입니다. 자, 이제 서진이를 차를 태우고 다닐 일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서진이 얼굴을 보고 싶을 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굳이 돌리지 않아도 이 후방 백미러를 보면서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거, 서진이 얼굴을. 네. 서진이 잘 있는지 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방 과장님이 또 이걸 또 잘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따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모양도 아마 좀 여러 가지인가 봐요.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토끼. 왜냐? 토끼띠니까. 토끼띠로 샀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씌우고 뒤에서 버클만 쫙 채우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오픈할 거 바로 짠! 아기체육관이에요. 아기체육관 요거 또 현토니 지인분께서 요 아기체육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기체육관을 오픈하는 날이에요. 딸 영역에 좋다고 하고 뭐 정말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 오! 누를 수 있게 되어있네요. 갑자기 노래 나오는데? 자, 요렇게 이제 본체 요게 이제 누르면은 이제 발로 밟는 거겠죠? 발로 밟으면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거. 얘는 뭐냐? 그 지지대 저거. 아, 이거는 이거 지지대 요거를 이렇게 아까 이 초록색 파츠에 끼는 거예요. 요거를 또 이쪽에다가 서진 자, 오늘은 문화센터 가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문센을 가야 되는데 유모차를 세 차를 맡겼는데 그 유모차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모차 시트는 안에다 넣어놨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이제 출발해볼까? 좋아요, 우리 서진이. 엄마랑 아빠랑 갈 거예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때? 서진아, 밖에 나오니까 좋아? 다른 곳이 없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거대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진이 크지? 사진은 큰 거 같고 지하는 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실이에요. 약간 소금빵 같지 않아? 소금빵? 소금빵 여기도 있어. 몬트 더 섰지? 몬트 더 섰지? 와
자, 지금 이제 오후가 됐고요. 이제 서진이 밥을 준비해야 됩니다. 밥을 준비해야 돼서 서진이를 잠깐 재웠어요. 먼저 유치해놓은 거, 냉동해놓은 거를 꺼내서 지금 해동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병에 옮겨서 데우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주고 또 재워야겠죠. 육아의 반복이잖아요. 밥 먹이고 트림 시키고 재우고 깨면 놀아주고 다시 또 재워놓고 밥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이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축해놓은 거를 이렇게 팩에 담아서 저희가 날짜하고 언제 유축했는지 이렇게 시간을 작성을 해서 얼려놓습니다. 지금 서진이가 120 먹거든요. 120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유팡, 그 다음에 불회짠. 불회짠은 진짜 안 써요. 불회짠은 아직까지 쓰지를 못했습니다. 분유가 있는 거는 밤중에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분유를 이용해서 수유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보르르 분유랑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펙트라에서 나오는 이 젖병을 데울 수 있는 젖병 포트예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물도 저희가 자주 갈아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넣고 분유 모양이 있거든요. 요것만 딱 눌러주면은 아이가 먹기 적당한 온도까지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좀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뜨거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고 먹이고 있습니다. 뚜껑을 좀 닫아서 데우는데 보통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모유 같은 경우는 상온에 노출할 경우는 1시간 안에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데우고 나서 30분 정도 안에는 꼭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맘마존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서진이 여기에서 밥 먹고 나서 트림 시키고 빵꾸에서 조금 더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침대로 가서 낮잠을 좀 재우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낮 시간은 여기서 자고요. 그럼 저는 서진이 잘 될 동안 잠깐 잠시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쉬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이 깨끗하니. 쉬고 있어. 찡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됐어요. 5시에 밥 먹을 건데 밥 먹기 전에 벌써 올 거야. 타이밍비 가자.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요. 자, 마마 옷에 뿌야. 그렇지. 아이고 잘 먹어. 아니 갑자기 무릎이 조금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릎이 왜 아픈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서진이 밤에 재울 때 제가 좀 둥가둥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둥가둥가를 계속 하니까 무릎이 조금 부하가 좀 쌓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 재활 운동하고 좀 괜찮아졌죠. 아 진짜.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손목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힘들거나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좀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현토니가 제가 하는 거는 한 10% 정도? 네, 10% 정도 도와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 현토니가 거의 독박 육아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 아픈 건가? 대신 이제 현토니가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그래서 특히 손목도 지금 많이 아파 보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다리가 좀 저리다는 말을 해서 돕는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현토니를 쉬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보통 이제 수유 자세를 저희가 참 여러 가지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수유 쿠션 위에서도 해보고
쿠션 없이 그냥 아예 이런 시트도 없이 그냥 해보고 했는데 쿠션 말고 요 시트에서 딱 대고 먹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보통은 팔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팔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종아리에다가 손바닥을 딱 걸친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 밀어 올리거나 하게 되면은 각도를 좀 줄 수 있습니다. 항상 손목을 보호하는 자세를 많이 해줘야 된다. 아기를 먼저 잘 불안하니까 꼭 앉다 보면은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시고 손목 강화 운동도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꼭지 내에 공기가 좀 안 차게끔 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내기는 편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꺽꺽 막 하는 거 그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여기 꼭지에 항상 우유가 잘 차 있게만 하면은 공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꾹꾹 조금 한 모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고 다 먹었다. 끝! 다 먹었다. 아빠 어깨 옆에다가 살짝 위치하고 여기서 먼저 앉아서 천천히 등을 문지르면서 너무 바로 세우게 되면은 그걸로 또 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고 이 상태로 트름하기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컨설팅 하러 오신 분 중에 최근에 이제 출산해서 한 5개월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급격하게 좀 체형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트림을 시키고 한쪽으로만 안아주다 보니까 어깨 불규정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좀 양쪽으로 잘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애기한테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스스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양쪽으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반대쪽으로도 좀 연습 좀 해보세요. 오, 트림했어요. 꽉,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딱 트림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엉덩이 맞춰서 요렇게 트림 해주면 되죠. 그죠? 어이구 트림 벌써 했어. 고개는 이렇게 들 거야. 눈! 얼굴 먼저 닦아. 눈. 커. 이. 아니 그만해. 거품이 안 나서. 안 돼. 이 거품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나는 거품 안 많이 하는데. 돼. 애기 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진짜 이만큼 써서 그냥 조금 거품 내서 쓰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편해.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요거 에스트라 보습 로션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